지구에서 가장 춥고 빙하로 가득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미지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남극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극지를 탐험하는 펭귄들의 아빠 김환수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앞서서 펭귄들의 아빠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작가님 책에 보니까 자유인이다, 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데 극지까지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극지 어떻게 하다가 가시게 된 거예요? 아, 극지는 제가 원래 이제 세계 여행을 좋아해갖고 예. 한 100여 개국을 여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자연경관 책을 만들었는데 자연경관에가 남극 북극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좀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북극 남극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북극점 남극점 가게 됐어요. 네, 오. 그 어디 다녀오셨는지 책을 통해 좀 보니까 뭐 아마존이나 갈라파고스, 울룰루 이런 곳까지 다녀오셨는데 남극과 북극은 안 가봤던 게 좀 의아해서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쉽게 찾아가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예.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나요? 그 남극은 알다시피 그 우리가 지금 남미만 가더라도 참 힘든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남미에서 새로 남극역이 시작하는 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데인데 그 가장 쉽게 이제 그 남미의 그 우샤야에서 네. 비행기로 한 자 비행기로는 몇 시간 걸리겠지만 배로는 보통 한 50시간 걸려서 그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무지하게 파도 심한 데를 지나야만이 그 남극에 이제 입문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입문도,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탐험하시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이게 그 지구상의 마지막 여행지가 남극 북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아직 그 남극이나 북극에 대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그 여행 관련 책이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남극과 북극을 일주를 해서 한번 책을 한번 남겨보자 그런 뜻이 있었고 또 마침 북극을 가서 보니까는 지구 나라가 굉장히 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극을 가서 어느 계곡을 보니까 그 계곡에가 펭귄이 한 30만 마리가 있었어요. 아, 펭귄들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지구는 우리 인간만의 땅이 아니고 이게 펭귄들의 그런 나라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펭귄을 통해서 아, 지구 환경을 계속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직접 찍으신 영상인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작가님 저 사진을 찍으실 때 펭귄들이 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서웠을 그러니까요. 것 같기도 한데 참, 펭귄들이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뭐 극지방 전문 여행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번도 힘든 이 남극을 10번이나 다녀오시고 또 북극까지 갔다 오시고 네 제가 이제 그 자연경관 책을 쓴 후로 2012년도 여름에 그 북극점을 탐험을 했어요. 예. 네. 여름이니까는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서 깜짝 놀라갖고 지구나라 심하구나 느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남극을 갔었는데 그들이부터 계속 5년 동안에 한 10여 차례 그 남극 북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 네. 그 이후로 아주 중요한 그 북극점과 남극점 다녀오고 우리가 이제 남극점 북극점은 줄 아는데 지구가 이렇게 23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가르치는 그 마지막 끝다리가 또 자남극점이 있어요. 예. 그 자남극점까지 해서 제가 3개 극지점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10여 차례나 다녀오셨으면 굉장히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매번 탐험하실 때마다 기분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저는 남극이 상당히 그 여행하기는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기후 변화가선 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극 그 파도도 심하고 그리고 빙하 모든 것이 그 여건은 안 좋지요. 그러나 이제 그 제가 한 5차례 6차례 방문하면서 예. 현지인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온 사람 처음인데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그 갈 수 있는 데를 한번 다 가보자. 네. 그래서 제가 10번까지 해서 민간이 갈 수 있는 것은 다 한번 다 일주를 했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작가님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옆집의 아저씨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런 극지방을 다니려면 체력도 튼튼해야 되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덩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온한 그런 분위기의 작가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극과 북극 사실 막상 가면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예, 예.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북극점을 그 여름에 갔는데 저는 막연히 그 여름에 한국인들이 그때까지 북극점 가신 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리도 없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영상 한 영하 20, 30도를 잡더니 영상 5도, 6도예요. 영상의 기분이었어요. 영상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완전히 북극점이 여기저기 막 녹아 있어갖고, 아니 온난화가 이렇게 심하면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된 이 거군요. 북극점 있는 북빙양은 이거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지요. 네. 받았고 또 마침 89도까지 북극곰이 있어갖고 이 북극곰은 이제 어떻게 산대? 또 다 녹아버리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을 더 했고 또 남극을 가서 보니까는 제가 9차 탐방 때인가 그 남극의 펭귄이 그 혹이 나갖고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런 펭귄이 이렇게 피 흘리는 걸 보고 그래서 지금 피 흘리는 모습이 있네요. 예, 아유 저 화면을 보니까 네. 안타까운 그 펭귄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펭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그 앵커들 보니까 황보혜경 앵커 보시면은 펭귄 어떤 펭귄하고 좀 닮았어요? 우리 저 앵커님은 네. 귀엽게 생겨갖고 펭귄을 맞으면 아델리 펭귄 닮았습니다. 아델리 펭귄이요. 네. 아델리 펭귄이요. 귀엽게 생겼다고 네. 어떻게 들으셨죠? 네. 네, 조금 빨간색이라 예. 그 제트펭귄 그 입이 좀 빨갛습니다. 예. 좀 제트펭귄처럼이었고. 근데 입술 좀 과하게 칠하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그 펭귄의 아빠처럼 저희 예. 얼굴만 봐도 펭귄이 딱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황보혜경 앵커가 또 궁금한 게 있죠? 네, 이렇게 직접 또 눈으로 펭귄을 보신 만큼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좀 마음 아픈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펭귄들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펭귄의 깨끗한 남극 펭귄을 통해서 지구 환경과 지구 온난화를 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도 즐겁게 한다는 그런 모토로 해서 저희가 그 펭귄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 환경책인 그런 아뜨거 펭귄 또 미세먼지 그런 펭귄을 통해서 그 한 10여 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 남극의 영상이 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어린이들이 아마 좋아하지 않나 해서 지금 해외 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이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부터 이렇게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고향인 익산에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다고요. 아, 저 익산에 지금 저희가 이제 펭귄 테마파크를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펭귄 테마파크요? 네. 예, 예. 펭귄 그 테마파크는 그 안에 펭귄 박물관, 물론 펭귄 수족관, 네. 그다음에 펭귄 그 어린이 환경 체험학교, 앞으로 또 펭귄 겨울 또 축제, 예,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테마파크 와서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연극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그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아뜨거 펭귄이라는 연극을 창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익산에서는 지금 연극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이 정도면은 정말 펭귄 아빠라는 그 호칭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펭귄 하면 떠오르는 그 만화 캐릭터 뽀로로도 있잖아요. 네. 뽀로로하고는 친하진 않으세요? 뽀로로도 친구지요. 아, 친구시죠? 나중에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또 펭귄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 해마다 한 10권 정도가 이제 펭귄 책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첨부해서.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전 세계에 그 어린이들한테 즐겁고 또 환경을 알려주는 그런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어린이 한류도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그 남극의 장보기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상당히 좋은 명당지역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웰링턴이라는 황제펭귄 서식지가 있어요. 예. 한 2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못 갔는데 그걸 한번 가서 한번 그 웰링턴에 있는 그 황제펭귄 서식지와 장보고 기지를 합쳐서 책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전 세계 한번 내보내고 싶어요. 지금 합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장보고 기지나 세종과학기지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극지방 생태계 연구와 보호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극지방 전문 여행가이자 펭귄을 사랑하는 김한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